적의 미사일이나 감시용 드론 등을 격추하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높은 열에도 변형되지 않으면서 타격의 정확도까지 높일 수 있는 레이저 무기용 반사경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 등을 격추시킬 수 있는 레이저 무기입니다. 공진 장치에서 나온 레이저가 반사경을 통해 발사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로 반사경이 변형되거나 대기의 흔들림으로 정확한 타격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국내 산학연 공동연구진이 열 배출이 뛰어나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하더라도 반사경의 변형이 거의 없는 냉각형 고속변형 반사경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단단하고 열에 강한 SiC, 즉 실리콘 카바이드 신소재로 만들어져 40kW급 고출력 레이저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변형걸과 다르게 내부에 수로가 있기 때문에 고출력 레이저를 받더라도 냉각을 빠르게 함으로써 변형이 덜될수 있는 그런 냉각형 고속 변형걸이 되겠습니다. 반사경 지름은 160mm, 137개 구동기를 장착해 대기의 흔들림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500Hz 이상의 속도로 거울 표면을 대기의 흔들림을 보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레이저 무기의 초점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용 반사경 기술은 국방뿐만 아니라 천체,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의 떨림으로 인해 흔들림 별빛이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반사경을 거치면서 원상 복원되기 때문에 천체 망원경이나 우주감시 망원경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단해서 그동안은 이런 거울 용도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한발더 나가서 굉장히 얇은 3mm 이하의 얇은 판인데도 그거를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접목했습니다. 레이저 무기용 반사경은 그동안 군사기밀로 외국 기술 도입이 불가능했지만 이 기술 개발로 국방력 강화는 물론 세포 측정 등 바이오 분야에도 많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